오늘따라 나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 아 이거 그냥 뒀다가 팔아야 되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 팔도 많아요? 야 이게 왜 안 빠지는 거야? 자 여러분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엄청나게 큰 녀석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토이 6분의 1 스틸 헐크버스터 디럭스 버전 되겠습니다. 이상훈 TV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요 헐크버스터 요 녀석의 재판 버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또 구판과 같은지 또 어떤 부분은 다른지를 오늘 리뷰를 해보일 거고요. 특별히 또 디럭스 버전이기 때문에 다른 구성들이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헐크버스터의 디럭스 버전이다. MMS512고요. 오 이게 상자가 워낙에 또 크다 보니까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흔들리는 박스 속에서 이 헐크 향이 느껴진 거야. 일단 머리 잘리지? 여기서 안 잘리는구나. 이 녀석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불안하냐 이게? 이거 진짜 떨어뜨리면 진짜 엄청 큽니다. 진짜 비닐도 일반 12인치 비닐보다 두꺼운 거 약간 뭔지 알죠? 김장 비닐 같은 느낌. 이야 이거 미쳤습니다. 크기가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헐크버스터 박스보다도 훨씬 크네요. 야 왜 이렇게 뭐냐? 오늘따라 나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 헐크버스터가 주먹을 하나 내밀고 있는데 요 녀석이 바로 새롭게 든 잭햄머죠. 브로니카, give me a hand. 베로니카한테 김미헨 했던 그 팔을 넣어준 게 달라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는 기존의 이제 헐크버스터와 같은 느낌의 재판 본체가 들어있고 요 녀석은 새롭게 출시되는 팔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헐크버스터 디럭스 버전이라고 여기 요렇게 써있고요. 요 녀석은 디럭스 버전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더 있습니다. 본체와 팔 구성까지 합쳐서 132만원에 판매가 됐고 아마 요 단독 버전은 판매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대신에 구판을 사셨던 분들은 팔만 살 수 있게 또 되어 있어요. 팔만 사시면은 283,0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32만원 빼기 283,000원을 하면 5만원이 좀 안 되죠. 맞나? 105만원 플러스 28만원 하면 105만원 플러스 28만원 하면 133만원이 되는 거니까 133만 2천원. 132만원이었으니까 아 머리 아파 씨. 104만원. 104만원 플러스 28만 2천원을 하면 야 왜 그게 빼기 안 되는 거야? 구판이 90만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가가 80만원대였거든요. 저는 물론 조금 피 주고 90만원을 좀 넘겨주고 샀지만 아무튼 10만원 이상 그때에 비해서 가격대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이거 그냥 뒀다가 팔아야 되나? 그냥 이거 잭햄머만 할까요? 역시나 압도되는 크기의 헐크버스터. 난 이거 있는 피규어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아래층의 구성은 가슴 파츠 하나 더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건전지가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뭐 똑같이 관절 가동 같은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될 텐데 올라가서 90도 똑같이 올려주고 손가락의 구부러짐 당연히 다 자연스럽게 되고요. 사실 크게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기체는 아니에요. 이 녀석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안에 다이캐스트 마크 43까지 혹시나 들어가게 된다면 더 묵직한 무게를 낼 수가 있어요. 마크 43은 별매고 대신에 마크 43의 흉상은 따로 넣어줬습니다. 무릎 구부림은 어떻게 될까요? 아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구부려지겠죠. 자 그러면은 전에 한번 떨어뜨렸던 기억이 있어서 잘하죠. 두꺼운 설명서가 하나 있고 마크 43에 흉상이 하나 들었고 가슴 끼는 파츠들 팔에 달 수 있는 장갑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동일하다, 구판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웨더링들이 구판과 재판의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리 쪽은 웨더링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고 구판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의 웨더링은 들어가 있죠. 하지만 디자인, 조형 이런 부분들은 색감도 같은 느낌이고요. 자, 한번 열어서 한번 볼까요? 이 녀석을 여는 방법은 이거를 빼주시고 뺀 상태에서 걸려져 있는 부분을 빼주면서 올려주고 바깥으로 돌려주면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서 벌려주고요. 이렇게 빼면은 이 구멍들이 두 개씩 있잖아요. 여기에 합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열려지고 자석으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을 빼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들었잖아요.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철컥 붙어요. 얘를 이제 들어줘야 이 녀석이 위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합체하기 직전에 이런 느낌들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뒤에 이 녀석은 여기에 딱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 정도만 움직이고 다이캐스트는 아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광은 살아있는 어깨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고정. 대신에 라이트를 켜주면 여기 불이 이제 들어오는 내부는 마크 43 다이캐스트가 탈 수 있도록 다리가 뚫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크 43 다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크 43을 탑승시키는 느낌을 술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서 턱! 하고 붙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 나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팔 정도만 좀 가려줘도 마크 43이 아주 멋있게 타고 있는 듯한 느낌 줄 수가 있습니다. 좀 비어 보이는 팔을 한번 채워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이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두 개의 이 녀석을 꽂아주면 되는 거야. 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좀 깊게 넣어줘야 됩니다. 아, 왼쪽이다. 어머, 죄송합니다. 라이트니까 오른쪽에다가 넣어주면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표현이 되고 이렇게 열려서 취향에 맞게, 기호에 맞게 전시를 할 수가 있고요. 설명서를 살짝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설명서를, 이거. 요 녀석은 스타킹입니다. 까만색 스타킹. 마크 43이 흉상 말고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리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뜯어집니다. 이 녀석을 꽂아주면 느낌 있게 안에서 마크 43과 44가 합치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 이 녀석을 이제 껴주면 데미지를 입은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쏙 빠집니다. 잘 빠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얹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살짝 올려서 또 가슴을 맞춰주면 헐크버스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 구판과 재판의 비교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재판은 이렇게 두드려 맞은 느낌을 줘놨고 구판은 노말 버전입니다. 가져와 볼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우와, 놓자마자 빠른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업그레이드다기보다는 이제 재판이니까. 아, 웨더링 느낌만 조금 다르네요. 오히려 엉덩이 부분이나 팔꿈치 부분은 이 구판이 훨씬 더 웨더링이 센 것을 알 수가 있고 구판을 산 분들 혹시나 필요하다? 액세서리 세트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왜 두 개일까 나는. 똑같다라는 거. 재판을 리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요 녀석 때문이지요. 와, 팔이 너무 큽니다. 제가 굉장히 손도 큰 성인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팔도 많아요. 제 팔이라고 해도 믿어질 만큼 엄청난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웃기다. 바닥에 손이 닿을 것 같은데요. 큰 팔인 거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손가락은 세 개뿐. 오, 그렇지. 고슬립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한 번에 여기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아, 그리고 또 요거도 하나 더 들었어요. 아, 그래. 실제로 영화상에 보면은 이 팔이 빠지고 이 팔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변신이 되면서 요 팔로 변해서 헐크의 손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Go to sleep. 그대로 이렇게 돌면 헐크에 팔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녀석은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팔을 분해해서 얘로 갈아 끼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드라이버 자체가 일단은 10cm가 넘는 드라이버가 하나가 있어야 되네요. 이 엄청나게 큰 녀석 팔을 한번 갈아 끼워보도록 하기 전에 베로니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 느낌 자체는 그냥 플라스틱 느낌도 사실 좀 있는데 제가 킹아치 9분의 1 사이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보다도 훨씬 더 좀 견고한 느낌은 확실하게 좀 있습니다. 내기통이를 여기 이렇게 딱 넣어줬을 때는 색감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작은 느낌은 있는데 공중에 떠있는 그런 느낌. 팔도 보내주고 그죠? 몸체도 한번 보내주려고 하다가 헐크한테 한번 까여요. Show me something. 그거 외에는 이런 파츠가 하나 들어있어요. 요거는 팔을 뺄 때 쓰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헐크가 요 녀석을 뜯어내듯이 여기 장갑 두 개를 뜯어냅니다. 이걸 넣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두꺼워서 안 들어갑니다. 요게. 그러면 좀 작은 거를. 근데 이게 작은 걸로 뭔가 될지 모르겠네요. 팔을 엄청 빡세게 돌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어차피 똑같으니까 구판을 한번 해볼까요? 구판. 자, 마찬가지로 여기를 떼주고 얘를 떼주고요. 아, 안 돼. 여기도 안 돼.
어? 되는데? 보는데 이거? 오 됩니다 됩니다. 나사가 십자 드라이버로 안 빠져가지고 일자 드라이버로는 또 빠지네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구판으로 바톤 터치를 하겠습니다. 철심이 굉장히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나사가 들어있었고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빼줘야 되는 건데 설명서에 뭔가 그렇게 친절하게 돼 있지는 않은데 참나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를 꽂아서 걔를 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야 이거를 이 정도로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뭐 만지지 말라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요 여러분 안 빠집니다 이거 돌리면서 빼는 건가? 야 이게 왜 안 빠지는 거야 유튜브 인생 지금 대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30분을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와 이게 이렇게까지 안 될 일인가? 와 이거 제가 5기로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뭐 이 정도로 안 되면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부러져요 이거 지금. 자 여러분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받아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놓고 이 녀석을 여기에 꽂아서 밀어주면 빠진다고 나와 있어요. 안 빠집니다.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얘랑 싸웠는데 안 됩니다. 아 이거 한번 껴서 이렇게 좀 전시를 하거나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지금 못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큰 한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빠지게 되면 후기 영상으로 한번 올릴게요. 오늘 리뷰가 굉장히 풍방했구나. 너무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고요. 대신 일단은 라이트 들어오는 것도 보여드려야겠죠. 여기를 라이트를 켜주면 불이 가슴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라이트를 켜주면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도 라이트가 위에 있어요. 여기 켜주면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는 등 쪽에 이렇게 열어줬을 때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앞에까지 들어와서 여기에도 건전지가 들어가고요. 불이 들어옵니다. 조금 약하지만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손등에 건전지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라이트를 켜주면 오른쪽 손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상체는 다 넣었고요. 이제 하체 건전지를 넣어보면요. 뒤쪽에 이 녀석이 빠집니다. 그래서 불을 켜주면 불이 들어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요 녀석 달지도 못하는 멘붕상에 빠졌지만 그래도 보여드려야 될 건 보여드려야죠. 요런 부분들 다 움직여지면서 요런 가동들이 다 된다라는 거 요런 부분들도 열려서 여기를 뜯어내니까 라이트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라이트를 켜주면 불이 이렇게 하나만 들어오고요. 손바닥은 또 따로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닥은 여기요. 그럼 빠지겠죠. 친절한 부분은 이 넣는 부분에 LR41 건전지를 3개를 넣어라라고 뚜껑에 써 있습니다. 켜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모습까지. 아 그리고 요거 얘로 바꿀 수 있어요. 바깥쪽을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빼서 바꿔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쇳덩어리가 빠집니다. 빠지면 요 녀석을 이렇게 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요 녀석과 똑같은 변형을 했다라는 느낌에 들어가지고요. 쇳덩어리를 그대로 다시 들어가면 되죠. 헐크 팔도 좀 꽂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요 녀석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느낌까지는 조금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다시 꽂아집니다. 여기에 요 녀석이 또 자석으로 탁탁 들어가겠죠. 뺐을 때 여기를 탁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요게 빠지고 또 얘가 들어와도 요 스프링으로 딱 감싸서 딱 덮을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헐크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팔로 한번 허리를 좀 꺾어서 꺾어주고 딱 들어갈 수 있게 헐크버스터가 이쪽에 있다 치고 이렇게 넣는 모습도 재현을 할 수 있게 디럭스 버전에 28만 원짜리 들어가지도 않는 팔이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헐크버스터 디럭스 버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팔은 끼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잘 넣는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